저는 24살에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날개만 없는 천사 같은 권사님이셨습니다. 어머니를 회상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가시던 뒷모습과 항상 교회분들을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예배를 드리며 찬송가를 부르셨는데 그 모습이 지금의 셀 예배였네요. 신기한 것은 그때 지나치며 흘려들었던 찬송가를 지금 제가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천국에서 지금 제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머니, 당신의 귀한 아들과 손주, 손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곧 전도하여 모두 손잡고 천국 열차에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살아 생전에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요즘 빠지지 않고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1셀은 매주 금요일 밤에 만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믿음의 씨앗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께 순종하며